이번 시간에는 가을 단풍 최고의 핫플레이스 바로 설악산 힐링골입니다. 7년 만에 전년도에 재개방하여 올해도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힐링골 탐방로를 출발하여 등산대를 넘어 오색학수터까지의 멋진 설악산의 산세와 단풍여행을 지금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산악해버스를 타고 오전 11시경 힐링골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단풍 소식을 전하러 설악에 왔습니다. 이곳은 힐링골 코스이고요. 초보자도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한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힐링골 탐방로에서 오색약수터 구간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출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트레킹 구간 내에는 화장실 자체도 없지만 산인데 대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힐링골 탐방로는 등산로 초입부터 기암의 바위들이 정풍처럼 둘러져 있어 등산대까지 1km에 달하는 거리지만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나타나는 절경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힐링골 탐방 코스는 입구부터 약간의 경사로 계속 올라갑니다. 1시간 정도 약 올라가다 보면 등산대 전망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급경사는 아니지만 계속된 오르막인데요. 설악은 점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절정은 다음 주면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저기 무슨 해골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위치가 힐링골 탐방 지원센터에서 600m 올라왔고요. 앞으로 또 등산대까지는 600m 남았습니다. 지금 좀 가파른 길이라서 숨이 좀 찬데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계단을 오르며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조금 붉은 단풍이 나타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칫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왜 여신폭포라고 했는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너무 힘들어요. 여신폭포 앞 쉼터 비슷한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신폭포를 지나 등산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다리가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등산대 전망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단풍이 조금 더 진행된 모습입니다. 높은 고지 때문이겠죠? 너무 가파른 돌계단이라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등산대가 앞에 보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약 4, 50분 온 것 같은데. 여기 등산대 쉼터입니다. 등산대 전망대까지 또 올라가 볼까요? 물 한잔 먹고 갑시다. 여기는 등산대 전망대 쉼터인데 힐링골 탐방 코스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커피를 좀 자제해 주시면 여기는 급해도 갈 데가 없어서 물을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올라올 때마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산세가 정말 장관입니다. 이쁘다. 와, 여기는 이런 단풍. 여기는 등산대 올라가는 전망대인데요. 단풍이 진짜 예뻐요. 와, 여기 고지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가 진짜 예뻐요. 와, 예뻐요. 와, 갈수록 올라갈수록 예쁘다. 예쁜데 몸을 왜 안 움직이지? 와. 고사목비로 펼쳐진 설악산의 기암석과 단풍의 절경 모습인데 정말 대단하죠? 이래서 다들 설악산 하는 거죠?
전망대 언제 나오나요? 좋아요. 와, 저건 꽃게 바위. 꽃게 집게발을 닮은 바위도 보이고요. 멋있다, 멋있다. 이 바위는 마치 거북처럼 생겼네요. 저거 봐, 저 바위. 오, 뾰족 뾰족. 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너무 이뻐요. 귀한 괴석들이. 와, 예쁘다. 이쪽도 예쁘고 저쪽도 예쁘고, 와, 어딜 봐도 다 예뻐요. 정말이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대자연 그 자체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또 예뻐요. 오른쪽이 끝에 보이는 봉우리가 대청봉입니다. 해발 1708m이고요.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입니다. 여기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오길 잘했다. 거대한 바위산과 어우러진 단풍은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산행 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에도 멋진 바위산들이 연이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를 만큼 많은 절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로드길 주변의 단풍도 꽤나 아름답고 예쁘네요.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었는데요.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등선대, 전망대 멋진 풍경을 보고 내려가는 길인데, 지금부터 내리막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색야추터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는 낙서기형 구간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매우 가파른 바위산인데 푸석푸석한 돌들이 분리돼서 떨어지기 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낙석을 대비해서 철망으로 막아놔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구간에서 앉아서 쉬거나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철망 구간은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등산 폭포 직전에 앞을 보니 단풍과 바위산의 절경이 나타났습니다. 등산 폭포의 모습인데 물이 조금 빈약해서 아쉽군요. 여기는 설악입니다. 완전 최고 최고. 용소 폭포 쪽으로 가는 길에 신갈교라는 출렁다리가 하나 보였는데, 역시나 다리 주변의 풍경은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가니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걸어보니 생각보다는 엄청 출렁거려서 재미있었습니다. 출렁다리 넘어 펼쳐진 단풍과 바위산이 정말 엄청난 절경입니다. 절정기는 오대산이 빨리 오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되는 산은 바로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중에서도 여기 흘린 골탄방로에서 오색약수터 구간의 단풍 구경은 설악산의 멋진 산세와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물은 조금 빈약하지만 또 하나의 폭포가 보입니다. 와, 여기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그림이다. 아, 여기는 찍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와, 진짜 예쁘다. 아, 여기는 고사목이 또 중앙에를 하나 있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웅장한 절경이 나타나 연신 탄성을 자아내는 이곳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설악산입니다. 언제 와도 실망시키지 않는 설악산이지만 역시 단풍과 어우러진 설악산은 최고 그 자체입니다. 용소폭포 직전에는 긴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출렁다리를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용소폭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무기의 전설을 간직한 용소폭포의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용소폭포를 내려오며 바라보는 바위산의 절경입니다.
계곡의 풍경도 바위와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너무 멋있습니다. 양갈래 계곡인데 이쪽 계곡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데크길을 만들어서 바위산과 단풍들 그리고 계곡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걸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선녀탕이라는 푯말이 있었는데 잠시 내려가 보니 다해 선녀탕이라 할 만큼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왼쪽으로는 낙석을 대비해 철망이 있어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 풍경과 고개만 들어 이를 보면 기암으로 이루어진 산세를 감상하며 설악산은 참 아름다운 산이구나를 몇 번이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흘림골에서 오색 약수터까지 약 6km 되는 구간을 산행을 하였습니다. 단풍은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밖에 기암 절벽도 굉장히 예뻤고 산세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23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